요즘 들어 밤에 일어나는 일이 잦아진 메조미.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 안방으로 향한다. 엄마한테 다시 재워주려. 그렇게 다시 잠에 드는 두 사람. 올해 초 어느새인가부터 메조미 몸에 의문의 멍자국이 생겨 의아했었는데, 이제서야 멍들의 출처를 알게 되었다. 알람 소리가 들리자 햇빛에 노출된 좀비마냥 꿈틀대는 두 사람. 이맘때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자는 척을 좋아하는 건지. 아무튼 엄마를 속인다는 목적을 달성해서인지 순순히 거실로 나오는 메조미. 그 뒤 한 시간 정도를 더 잔 남편도 뒤이어 거실로 나온다. 일어나자마자 죽이 참 잘 맞는 분이여. 아빠, 나 이거 공 한 번 받아봐. 어? 공 한 번 받아봐. 하나, 둘, 셋. 아! 나도 다시 안 들어. 나 진짜 세게 할 거야. 내가. 아빠도 이거 밥 준비 좀 하고. 네, 아빠의 동물적인 감각. 어? 잠깐만. 당하고 나니 억울해 아빠 속을 긁어보려는 메조미지만 아빠에겐 전혀 효과가 없어 보인다. 파 한 단. 파 한 개 있다는 거야? 어. 1순대. 1단. 그 정도면 해놨으면 될 것 같아. 자, 만 원. 2만 원이야. 어, 만 2만 원. 어, 2만 원.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심부름 내용을 체크하는 중인데 남편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이것도 영상 돌려보다 방금 발견한 거라 아직까지도 남편이 왜 이러고 있었는지는 미스테리다. 핸드폰 잘 확인해. 응. 연락. 비상시에 연락하게끔 핸드폰을 장바구니에 넣어줬는데. 근데 엄마 있잖아. 어. 나간 지 3분 만에 메조미에게 온 연락. 지금 어디 가는 중이야? 혹시 긴급 상황이 생긴 거면 상당히 불안해하는 중일 테니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는데. 어, 나 지금 워크지 당황해. 다행히 그냥 빨리 갔다고 자랑하기 위해 전화한 모양이다. 엄마 그리고 핸드폰 켜내야 돼. 네, 계속 잘 보고 있을게. 엄마? 응? 알겠어. 엄마? 드디어 돌아온 메조미. 어, 잘 사왔네. 적어준 물품들은 다 잘 사온 모양이다. 그 뒤 나는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외출을 했는데. 뭐 언제 들어와? 안 되겠어, 엄마. 가지마. 지금 말해. 아니야. 아 진짜 엄마 또. 엄마 옆 같이 앉아있어. 옆집 학부형을 우연히 만나 수다 떠는 걸 들켜버렸다. 어? 라고 소리치는 걸로는 모자랐는지 현장으로 직접 출동하신 메조미. 그리고는 친구들과 장장 4시간을 내리 놀아버렸다고 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5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헐, 이렇게 조금 논 게 5시간이야? 대체 아이들의 이 기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빠 이거 자신 있잖아. 모두 제 자리. 자신 있잖아? 그거 불러줘, 시작! 그거 불러줘, 그거. 대학학과를 나왔다. 아, 독집반나 할까? 조물조물? 사실 아빠 노래 불러줘. 이게 최근 들어 남편이 매일같이 듣는 뮤지컬 쇼츠인데 난 독집바보 유학까지 다녀왔단 사실 이 놈을 이겨가 문에 이름 높이니 가위바위보! 목! 이겼다! 난 대학 시절 독집반을 전공했단 사실. 햄버스테이크를 한 번만. 엄마, 그렇게 난 저녁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아빠! 엄마랑 간지럼 게임하자. 오늘 그 간지럼 게임할 때 음악 가야 돼. 두 사람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엄마! 갔다! 어! 뭐야? 애기 어디 갔어? 애기? 방금 같이 들어간 거냐고? 아니야. 뭐야? 확실하게 아빠를 닮았구나. 라떡발기 맛있지? 어, 자, 안녕! 자, 기다려봐. 먼저 정해야지. 어, 발! 그래, 발부터 시작. 발부터? 어. 가위바위보! 야! 와중에 묵부터 내자고 짰으면서 치사하게 보내서 이기는 아빠와 아빠의 배신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이긴 메조미.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 간지럽히게 진심인 자세 뭔데? 시작! 와! 아니, 엄마, 엄마 얼굴이. 이게 씨뻘개졌어. 이긴 사람으로 하자. 이겼는데 억울하게 간지럽다니 아닌데? 그럼 그럼 가위바위보. 잠깐 이긴 사람
아 뭐야? 이기기 위해 이런 비겁한 수를 사용하다니. 가위바위보?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왜 뭐가 억울해? 아 맞다, 엄마가 졌지. 아니 엄마 이겼지. 어 그러네, 엄마가 이겼구나. 아 그냥 가만히 있을걸. 그렇게 고문에 가까운 벌칙을 받고 마지막 판 벌칙은 다행히 남편이 걸렸다. 어야 이 대리수, 이거 부정 출발이지. 아니지, 금방 걸린 건 부정 출발이지. 올림픽 규정에서도 이건 아닌 거지. 아 시작 빨리 눌러. 시작. 이게 인과응보다 이놈아. 그 믿음 테스트 해볼래? 얼마나 믿는지? 점정이가 그 쇼파에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뒤로 이렇게 딱 눕는 거야. 그럼 아빠가 딱 잡아주는 거지. 이쪽으로? 어 여기로. 아빠 근데 딱 찢어져 있으니까. 아니야 그거 야 그거는 못 믿는 거지 아빠를. 완전 넘어져 그냥 뒤로 슝 넘어져. 아빠에 대한 불신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메조미.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믿음 테스트를 하러 쇼파에 오르는데. 아 이거 좀 있어, 바를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딱 잡아주는 거지. 나 진짜 해줘야 돼? 나 아, 당연해 당연해. 나? 나 어어어 와도 돼 와도 돼. 여기서 더하면 믿음 테스트가 아니라 남편 심정지 테스트가 될 것 같으니 그만하는 걸로. 밑 위로 날라야 돼. 아빠한테 점프. 우와! 방금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봤는데 아무리 남편이라도 이건 좀 아팠을 듯하다. 아빠, 그럼 아빠가 날 믿고 한번 따라와봐. 그래. 안 됐어! 이번엔 아빠가 메조미를 얼마나 믿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자. 오늘 3점 뺀 날인데 어떻게 술 타임 하나? 그렇게 오랜만에 집에서 술타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왜 그래 왜 안 돼 이거? 아 제발 나한테 그거. 야 이거 왜 안 돼? 침에 다 녹아버렸는데 이거 맞아 이게? 남편은 마술에 재능이 없는 걸로. 아 이거 다 잘하셨어.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 이렇게 위로 가 있던 다리도 풀었잖아. 왜 그러면서 등 쳐줄 생각으로. 쳤으면 진짜 넘어갔을 수도. 잘자. 아무튼 그 뒤 졸려진 메조미는 자기 방에 자러 들어가고 우리 두 사람도 조금 있다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아무튼 오늘도 우리 집은 평화롭다.